발생. 교전 발생. 지우는 총영사관에 쳐들어가려는 강인을 말렸지만 국제법상으로도 자신 없으면 당장 내려 이 쫄보 새끼야.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야 돼. 그런 지훈에게 날리는 강인의 개머신은 한마디. 정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거야. 자, 스탠바이 합시다. 내가 언제 이딴 거 걸치는 거 봤냐? 중국의 어느 도시. 딱 봐도 수상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고 그때 이들을 들이받아버리는 한 차량.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리고 무언가 중요해 보이는 물건을 빼앗은 뒤 거침없이 자동차를 폭파해버립니다. 남자는 추격을 이어가고 곧이어 도망치던 남자를 붙잡는데 성공하였지만 네가 두터질 줄은 살려주십시오. 이거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빨리 말해, 시간 없어. 경찰이 도착하였고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른 뒤 빨리 도망쳐. 난데 여기 방 걷는다. 니들이 알아서 정리하거나 찾지 마. 남자는 인파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뇌물공여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소환된 상인그룹 이찬영 회장은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인 이 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로 보이는 검사 지훈이 한창 수사 중이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왜 자꾸 날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에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날 잡아넣으시려고. 예, 될 것 같아요. 가보시죠. 그런데 이 회장님, 아까 낮에 인사할 때 드린 건데 화장실에 버리고 가셨대요? 또 볼 일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반드시 당신 여기 다시 오게 해드릴 겁니다. 혹시 옷 벗게 되면 연락해요. 거기 뭐죠? 아시네요. 며칠 뒤 좌천된 지우는 국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법률자문 또 수사지도 내부 감찰 말만 그렇지 지들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린 뭐 딱히 한 것도 없어. 다들 여기가 유배지다 무덤이다 뭐다 말들 많은데 머리 식히기엔 여기가 딱이야. 꼭 본청으로 돌아가서 내 자리를 찾겠다 그런 꿈만 버리면 여기가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아. 얼마나 좋아. 그러다 보면 세월 금방이야. 그곳에서 지우는 운명을 뒤흔들 임무를 맡게 되는데 박 검사 어디 갔어요? 아 글쎄요. 국장님 여기 그 누추한 곳에는 어쩐 일로? 박 검사 여기 파견 온 지 얼마나 됐죠? 원대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니까요. 와이프는 몸도 안 좋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괜찮다면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맞네. 한검이 가면 되겠네. 어? 상인 그룹하고 맞짱 뜬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말씀하신 원대 복귀 그거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라면
그 임무는 선양은 지난 수십 년간 여전히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쪽에 무슨 선양에서 보내온 현지 동향 보고 내용이 특별 감찰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 엉터리 보고의 내막이 뭔지 한 검사님이 선양에 가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국정원 블랙팀을 감찰하는 것이었죠. 잠시 후 서울에서 뭐가 온다잖아. 짜증나게 지우는 홍과장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가 전 세계에서 스파이 밀도가 제일 높은 데라던데, 길 가다 걸리는 게 첩보원에 널린 게 공작원이다 뭐 그러던데. 아유, 우리 검사님 큰 기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그렇게 국정원 선양지부에 도착하는데, 선양지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자. 펑다 펑. 지부를 여행사로 위장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보시다시피 실제 여행사 영업을 합니다. 그럼 저 직원들은? 저 커트머리 언니랑 느끼하게 생긴 지는 우리 팀원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어쩐지 요원들은 지훈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유용평, 저 사람이 지강인 지부장입니까? 예, 뭐, 그렇죠. 전 직원 전 지우기록 및 활동 내용만. 아이, 죄송합니다. 아, 정말이요. 아, 알아서, 알아서. 아, 누가 떼어올까봐 그래요. 하여간, 그때 보자고. 네, 화장실이 어디죠? 복도 나가셔서 왼쪽 끝에. 하지만 지훈은 검사답게 개쩌는 눈치의 소유자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어디 가는 겁니까? 지부장님 긴급 호출입니다. 됐죠? 아, 여기 지부장님 도박에도 일가견 있으시다 그러던데 오늘따라 많이 이러셨나 봐요? 검사! 아, 얼른 내리세요. 되지. 우리 검사는 사나이네. 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 함께 지부장인 강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잠시 후 작전지에 도착한 요원들. 뭐야 이거? 선양지부 특별감찰권으로 파견검사 한지훈입니다. 입혀. 드디어 선양지부장인 강인과 지훈이 만나게 되고. 뭐하는 거야 이거? 가만히 있어.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들 왔었나? 응? 아이보다 민간이까지. 어딨어? 앞장서. 순서를 지킵세. 계산부터 해야지. 이 남자는 왕교수라고 불리우는 정보원이었고. 오케이. 이들은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함정이었었고. 내가 너한테 장난을 쳐? 39원에 나 이야기들을 잘 나눕세. 나 간매. 말해. 어딨니? 그렇게 충격전이 벌어지는데. 교전 발생. 교전 발생. 이 새끼 이거 딜라고 작정을 했던데요. 뒷마당에 차까지 미리 딱 대기시켜놓고. 너한테 왜 이래? 미안함매. 양쪽에다 수작 걸어서 싸움을 붙이라 시켰다 이거지. 누가? 분노한 강인은 배신자 왕교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지훈이 이를 말려보지만. 당신이 뭔데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강인의 눈에는 뵈는 게 없었고. 철수. 끝내 강인은 왕교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저기요. 그렇게 지훈은 놀랄 틈도 없이 정신을 잃게 되었고. 저기요. 싱싱. 레이. 부산은? 진차! 오지마! 오지마! 回来！有什么事下来说。 不是我干的，你回来，下来说。 你怎么了？回来！ 干什么的？快点！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고 도망치던 도중. 哎！ 강인이 지훈을 부르는데. 같이 잡혀갈 줄 알았는데 기어 나오네. 당신 뭐 이 동네 깡패야? 양아치야? 둘 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지훈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강인의 계략이었죠. 꾸며서 챙겨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조용히 꺼져.
강희는 지훈에게 돌아가라 경고하지만 여기서 마약 사범 무조건 사회인 거 알지? 전화 안 해도 알아서 들어오시네. 지훈은 끈질기게 강희를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를 조심하세요. 주로 해외 특수공작만 전담해왔는데 근데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니까. 별명이 야차? 누가 붙인 별명인지 그 친구한텐 딱이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니까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요원들. 아이고 우리 뱀순이 배고팠어? 강희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떠보았고 너 센터에서 보낸 프락트지. 거기서 뭐든 알아오라고 그러지. 뭔 사고를 치는 건 아닌지. 시작해. 진짜 해요? 마침내 지훈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되는데 타겟인 저 중년 남자를 서로 확보하려는 상황이죠. 안면 식별 결과 북한 호위사령부 요원들이었어요. 은행에서 나온 저 남자는 누구길래 저러지? 이들은 중년 남자를 확보하려고 있었고 문병웅이가 누군지는 아나? 이 중년 남자의 정체는 통칭 39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호 청사 9호실 일명 39호 김씨 정권의 통치자금을 조선 관리해온 기관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굴리는 근거지기가 바로 문병욱이다. 북한의 모든 통치자금을 손에 쥐고 있는 이였고 39호를 놓고 북한, 중국 거기다 우리까지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심각한 외교적 혼란이 닥치죠. 39호를 두고 동북아 각국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던 것이었죠. 네 군대는 갔다 왔나?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잠시 후 알았어요. 바로 지금 보고할게요. 작전 준비해. 또 다른 정보를 입수한 희원. 홍과장 연락 왔어요. 왕 교수 아무래도 일본 쪽 오더를 받은 것 같답니다. 거기다 러시아 애들 말로는 지금 비기스트 빌딩에 누군가 억류되어 있다는데요. 다이니치 전자? 그럼 지금 움직여야겠네. 세팅 되는 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너 나 따라와. 어쩌시려고요? 강희는 지훈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였고 벨트 매지. 나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반장 새끼가 신고 온 하얀 나이키가 생각난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감찰하러 오셨는데 감찰 좀 하시라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떤 식당이었죠. 지난번에 네가 빼달라고 한 거 너도 39 아직 못 찾았지. 혹시 D7 선영이 들어와 있나? 알아보고 바로 연락 줄게. 주방 뒷문 열어둘 테니까 불 끄고 나가. 저 여자 누구야? 은전보위부 정보요원. 북한? 이 바닥에선 정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 강희는 작전 수행을 위해서라면 북한과의 거래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고 먹었으니 바꿔보자. 그 시각 34호 통신선 긴급 장시후 공송. 한국 요원들은 위장을 하고 비기스트 빌딩에 잠입하였고 한 블록만 블랙아웃 시키면 조명의 경보까지 한 방에 나가. 가르다. 북한 역시 이곳에 쳐들어왔는데 네가 D7이야. 일본은 이들의 습격에 대비하고 있었죠. 무례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동원합니다. 잠시 후 北東アジア 9호 요소는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간파하시죠. 일본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곳에 강인과 지훈이 나타났고 강인은 지훈의 신분을 속이는데 这位是小姐，请是先生。现在正以四个省份活动着。こちらは中国公安特使部海外担当，吉永元的。吉永大名，我叫吉永元。我的中文比较一般，请见谅。とんでもないです。 何のようだ。こういう場所で楽しむようなタイプじゃないと思ってた。修行に何のようだ。気分転換かな。ワン教授の最新に手出してねえだろうな。くたばるところだったじゃねえか。香港で貴様らにやられて今やっと人並みに来てるんだ。 이들은 과거 끔찍한 악연으로 얽힌 사이였죠. 今度は俺が貴様の化けの皮全部剥がしてやろう。相変わらず君は品位の欠片もないな。 どっちも どっちだろ。 그때 급히 연락을 받고 떠나는 오자와 뭐 가이로노카 와인가 시부크데 너무 담은 자네. 지훈은 영문을 알지 못했고 근데 왜 갑자기 가버리지?
우리 애들이 무사히 물건을 접수했다는 뜻이지. 39호? 고도가 난발 모으기 그날이ましたね. 이속이마쇼. 그렇게 선양집으로 돌아와 강인이 발견한 것은 꿈병호가 웬 여자였습니다. 이거 뭐야? 딸랑 이 여자만 있던데요. 알아봤는데 이 여자를 인질 삼아 문병옥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쳐오세요 이 칼. 하지만 강인에게 자비란 없었고 이건 무슨 범죄 집단이랑 다를 게 없잖아. 이 둘은 또다시 갈등하게 되었죠. 날 새기 전에 무조건 입 열어. 그날 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강인과 련이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거 혹시 누군지 알아? 얘 데리고 있어? 그렇게 여자 인질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 문병옥 딸, 지금으로선 문동지한테 유일한 혈육이고. 그 시각 정규구에 나가려 하는데는 이게 직구 아이가. 끔찍한 고문을 하려 하는 요원들. 지우는 이들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려던 그때 39호에 따른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켜버렸죠. 지우는 여자를 안심시켰지만 별단신, 워서 총 한글라이트 젠 차관. 여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렸고 차세우시오. 혼자 남겨진 지훈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국장에게 전화를 거는 것뿐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강인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본까지 관련 있는 걸로 봐서는 국장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 영성화 쪽에 연락을 취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때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가 끊기고 지훈이다. 웬 빨간 머리 여자가 나타나는데 요시모시아빠만 찍어왔어. 인케이션 11. 무슨 만드는 바 放开！ 그렇게 지훈이 위기에 처한 그때 就当你付过钱，帮你满意，走。啊，Nike！ 지리는 포스의 강인이 나타났습니다. 분노한 강인은 지훈을 뚝갑 해버렸고. 껍질 떼지 말고 가만히 있으랬잖아 이 X. 그래서 그냥 지금 어딨는데 네가 산통 다 깼어. 잠시 후 그 오자라는 일본인이랑 무슨 관계야?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 니들 오늘 한 일만 해도 25년 그냥 때려. 그래서 그 덕에 원대 복귀한다고. 가서 상인 그룹 다시 잡을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훈은 정이 쳐돌이었지만 법과 원칙 조롱하는 것들? 누가 됐든 나한테 걸리면 국물. 강인은 그따위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 닫아. 뭐야 이거? 추적기 찾아요? 엄청난 기술로 지훈의 위치 추적을 끊는 요원들은 어디야? 허핑지구 조선조 거주지예요. 즉시 조선조 거주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위치 추적기가 가리키는 곳에 도착한 요원들. 이거 작전입니다. 적당히 좀 하시죠. 야, 지강인 지부장하고 일한 지 얼마나 됐어? 희원이 누나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이 재규 형. 우린 전부 다 팀장 아니었으면 벌써 죽은 목숨들이라 팀장 말이라면 절대 복종. 죽으라면 뭐 기꺼이 죽어줄 수. 그런데 집은 텅 비어있었죠. 뭐야? 이거 움직이는데? 하지만 이곳엔 비밀의 방이 있었고 팀장! 다람쥐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강인은 39호를 발견하지만 뭐며? 공안 떴어요. 빨리 나오세요. 왜 그래? 뭐지? 전파방이 같은데? 통신이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격발했어요. 함정이다. 사실 이것은 잘 짜여진 함정이었습니다. 빨리 나와. 공안이 오고 있어. 나한테 넘기기로 한 거 어딨어? 우리 딸 주연이 일본 손에나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39호는 사망하였고 요원들은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정대가 한방에 공안들을 처리해버렸고 뛰세요. 저는 고소공포증 있습니다. 리더! 그렇게 블랙팀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지금 공안 쪽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블랙팀의 사무실은 공안들에게 털려버린 상태였고 차돌려. 여행사 탈렸단다. 아예 셔터 내려버리자. 결국 강인은 본부를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뱀숨이 어떡해. 뭘 봐? 그게 다 너 때문이야, 알아? 그때 どうして勝手に人の脳に手出したりするんだよ。 때마침 오자하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人の家まで踏み込むのはひどいんじゃないか。この際このままここを離れてみるってのはどうだ。のんびりしてる時間ないぞ。ムンビョンクはお前が殺したんだから。新聞テレビインターネット。そうなったらこっちの世界で終わりだろう。 다음 날 오자와의 말대로 강인과 지훈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저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로 완전히 중국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시각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주연. 놈들은 현재 이렇게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마침내 블랙 요원들은 주연이 일본 영사관에 잡혀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정면 돌파한다. 예? 일본 영사관을 쳐들어간다고? 그것들은 우리 영사관에 불까지 질렀어. 놈들은 오래전부터 남과 북이 손잡는 걸 방해했거든. 그때 우리 애들 셋이 죽었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직접 죽였지. 문병옥은 일본의 두더지였어. 그럼 문주연을 다시 잡아간 건 왜지? 놈들 손에 그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블랙팀은 반드시 주연을 확보해야 했고 이 센터에서 들어올 모양인데요. 네가 가서 상황 종료될 때까지 뺑뺑이 돌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지우는 이 무모한 작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하여 옥상에 쥐를 뿌렸고 그 시각 지우는 총영사관에 쳐들어가려는 강인을 말렸지만 국제법상으로도 자신 없으면 당장 내려 이 쫄보 새끼야.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야 돼. 그런 지훈에게 날리는 강인의 개머신은 한마디. 정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거야. 자, 스탠바이 합시다. 내가 언제 이딴 거 걸치는 거 봤냐? 뭘 하든 어차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 너 두 개 껴입어라. 쫄보니까. 메시. 그렇게 세스코 직원들을 미끼로 던진 블랙 요원들은 예상치 못했던 지하에서 나타났죠.
강인의 영리한 작전으로 주연은 무사히 영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연의 아빠 39호가 하려던 일은 일본이 심어놓은 스파이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었고, 넘기기로 한 정보란 건 스파이 리스트요. 부친 말고 다른 간첩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동북아 주요 국가 이중 스파이는 현재 107명입니다. 아와진 그걸 폭로하려 했던 거고, 일본은 그걸 막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스트 지금 어디 있어요?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었죠. 다른 차량에 탑승한 후 호핑 방향에 도착했습니다. 신용에 있는 안테나를 전부 넓혀주세요. 그날 밤 안전 제대로 끝나더니 지우는 11을 찾아갔고, 11! 신가이다! 야, 바랄까 망아? 내 차, 잡아라이다. 放心吧, 一有什么风吹草动, 我一定马上告诉你. 你叫什么名字啊? 나이키. 我叫阿迪达斯. 祝你们玩得开心哦. 마침내 리스트를 숨긴 곳이 어디인지 말해주는 주연. 걱정 마세요. 절대 놈들한테 넘어가게 안 할 거니까. 칠레였습니다. 아버지가 빼낸 스파이 리스트. 칠레 산디에고에 있는 사립대학 데이터베이스에 숨겨놨어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나 말고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한준이 아직 안 왔어? 문병욱이 남기려던 정보는 일본이 각국에 심어놓은 스파이들 명단이야. 그렇게 강인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다가서게 되는데, 네가 직접 통화한 사람 누구야? 사국장 염정환. 그때 넌 뭐냐? 여보세요? 너 두더지냐? 억소리 나는 비제 제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너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말 못해요. 말하면 다 죽여버릴 겁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나 본데? 이쯤 하고 나랑 여기 뜨자. 뜨긴 어딜 떠. 이번엔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강인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만 믿고 목숨 건해드렸어. 걔네들 힘은 마저 끝내줘야지. 그렇게 블랙 요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일본의 스파이는 바로 국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긴 순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다름 아닌 강인이었고, 홍과장을 두더지로 만들었어. 나 죽이라고. 무슨 소리라는 거지, 지강이? 어쩔 수가 없었어. 모자 어딨어? 후쿠야마. 거긴 왜? 그건 나도 몰라. 내가 오자와 잡게 해줄게. 이번 작전은 나 아니면 누구도 수습 못해. 강인은 야차답게 끝까지 새치열을 놀리는 국장을 처리했습니다. 그때 련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왜? 한 검사가 왔었어. 자기를 좀 불러내달라던데. 혼자 온 거 맞아? 문주현이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전원 선양을 떠야지. 그때 어이 야차. 야샤오 고로시드 그다사이 사모나이도 쿄노 신야 레이지 이고 히노 우미도 나르데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마는 지훈. 그 시각 You aren't hurt? So
Shall we begin? I need to leave the country by morning, so we don't have time. 그렇게 또다시 오자와에게 패배하게 된 순간 다르다! 블랙 요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유샤키! 시도시대 그래! 태화기로! 사실 강인의 죽음은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것이었고 그렇게 개쩌는 포스와 함께 강인이 나타났습니다. 잘 돼가냐? 이키데이다노가 아 거기서 널 쏠 거니까 끝까지 자길 믿으래. 몇 번 쏜다 이거. 私を 騙したんですか? 오바구치요 웃단다요. 또다. 그런데 있잖아. 스파이 리스트가 결국 열려버렸고 부터지들 봐라 바글바글하다. Hey, delete everything. 그렇게 다시 진실이 수면 아래로 감춰지려던 그때 야차 강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가? 소화사세네요. 니들이 이제 꺼져. 나 오늘 이 새끼 껍데기 벗겨버려야 돼. 자나, 야샤. 그렇게 강인이 위기에 처한 그때 죽었을때로! 지훈이 나타났지만 쏴서 そうです. どちらが先に引き金を引くか賭けましょうか. 결국 망설이던 지훈 때문에 오자와가 승기를 잡고 마는데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이론의 사구조 직공시타라 지도 소실 사례로 요원이 프로그래밍 구시 도입한다. 그렇게 강인과 오자와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고 왔다노 오마에다. 드디어 오자와는 강인의 손에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야 나이키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스승 영감 백주공장으로 가라. 법대로 원칙대로 네 말대로 끝을 보라고. 이거 뒷정리 네가 하라고. 네가 해.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 특히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 중에는 더욱 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짬뽕 드셨나 봐요. 지훈은 드디어 정의를 실현했고 이찬용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징역 7년,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보십니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찬용 회장의 형량은 딴 데 보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그냥 빡 친 꼴인데 너 변했다? 누가 그러대요? 정의는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거라고. 마지막 장면은 징우야 네 산진 잠깐만. 여전히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야차 강인이 지훈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을 끝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 어디야 거기? 어디긴 또 전쟁터지. 진짜 나쁜 놈 하나 찾을 거다. 이쯤 되면 네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똥물에 발 담그라고? 전화기 켜놓고 대기. 2022년 넷플릭스에 공개된 야차는 설경구, 박혜수, 이엘, 진경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넷플릭스 영화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이었고
영화는 국정원 비밀공작 전담 블랙팀과 특별감찰검사, 그리고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정보부 요원들이 중국 선양에서 벌이는 숨막히는 접전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시아 각국의 이국적인 배경과 헐리우드를 압도하는 화려한 액션신들의 시각적으로 엄청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뛰어난 개성을 자랑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야차에 출연한 배우들의 긴장감 넘치는 연기력과 엄청난 액션신들이 존재감을 뿜어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불꽃튀는 첩보국 야차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 We'll be right back.